오늘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와. 그러니까 우리가 점을 보다 보면 뭐 오늘 이 사람이 점을 보러 왔잖아. 그러면 그 좀 내력이 그 오늘 오는 분들의 내력이 거진 다 비슷해. 사연이. 네. 어. 왜 이 말을 왜 하냐면 여자치고 센 사주예요. 언니가. 네. 네. 그래서 말하는 거야. 여자치고 센 사주에 여자치고 집에서 남자 밥 못 먹으라는 사주예요. 네. 집에서 못 앉아 있어요. 그리고 또 여자치고 승부력이 강한 사주예요. 언니 자체가. 네. 긴 것만 대답하십시오. 네. 그리고 이 사주가 나는 정말 교사했죠. 네. 교사했으면 정말 좋았을 뻔했어. 교사나 변호사. 네. 그랬었으면 참 1등 가겠다. 세무사, 또 세무사. 글 갔으면 참 누구한테 지지지 않았겠다. 왜 이 말을 하냐면 성격이 너무 깔끔해도 너무 깔끔해요. 어? 세무사가 깔끔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세무사는 하나하나 정리를 했을 때 네. 하나라도 틀리면 없어야 되잖아. 네. 그치? 언니가 그런 완벽함에 그 뭐 문서나 예를 들어서 네. 그런 틀면 틀린 것 자체를 언니가 용납을 못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단 말을 하는 거지. 네. 그래서 이걸 했으면 정말 좋겠다 말하는 거고 또 선생님이었으면 또 이 언어도 돼요. 말빨도 돼서 애들한테 내 말이 전달 딱 얘에게 전달될 수 있게끔 언니가 말해서 그 말이 애들한테 전달이 된다는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교사에도 되겠구나. 네. 또 하나 또 뭐 있지? 내가 또 변호사. 네. 또 승부력이 강해서 내가 어느 사람을 의뢰를 맡았어. 의뢰를 맡았으면 절대 또 지지 않는 성격이 있거든. 네. 그래서 아마 변호사도 좋았을 것이다 했는데 내가 봤을 땐 셋다 포함이 안 되게 보여. 셋다. 네. 응? 그냥 나의 희망사항이야. 문제는 공부를 못했어요. 그냥 나의 희망사항이야. 네. 응? 근데 공부를 못한 사람 치고 깔끔해요. 네. 응? 공부를 못했다고 치더라도 이 IQ가 없었던 거지 EQ가 없었던 건 아니란 뜻이야. 네. IQ는 공부를 말하는 거고 EQ는 잔머리를 말하는 거야. 딱딱 사람이 순발력. 네. 순발력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참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를 못하는 사람이야. 맞아요. 절대로. 네. 그럼 이 사람은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를 못하는 사람이면 영업직 땡이야. 영업직으로서 절대 땡이야.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아까 내가 말했듯이 세무 족선만 하고 그런 거나 쓰고 뭐 또 변호사 그 답변 그거나 하고 교사 생활이나 해야 돼. 근데 영업직을 한다면 정말 숨 막힐 거야. 대답 좀 해줘 크게. 네. 만약 영업직을 한다면 영업직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간단하게 표현할게. 우리가 뭐 화장품 장사를 하면 지들 와서 그냥 쓰잖아. 네. 근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험을 하면 선전을 해야 되잖아. 뭐 이런 보험이 나왔고 신보험이 새로 나왔고 무슨 보험이 나왔고. 근데 언니는 아무 친구가 옆에 있어. 친한 친구한테도 그 말을 못해. 네. 나 보험 팔아줘. 그리고 뭐, 나 보험 해줘. 그 말을 못한다고. 맞아요. 팔아달라고 말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보험 장사해요? 네 보험해요. 보험해요? 네. 와 따봉. 근데 팔아달라고 하지 않는데도 그냥 해달라는 사람만 그러니까 네. 진짜 대단하네. 근데 책임감은 강해서 네. 끝까지 책임을 지는 사람은 맞아. 네. 맞는데 화풀이를 어떠냐 내 서방한테. 맞아요. 가족들한테. 예. 왜냐면 이 스트레스를 절대로 회사에서는 표현 안 해요. 남한테는 표현 안 해요. 네. 남한테는 표현 안 하고 남한테는 점잖한 언니예요. 또 성격도 점잖해요. 점잖한 안 점잖한 성격은 절대로 아니에요. 점잖해요. 근데 너무 쌓이다 보니까 이 가슴에서 네. 쌓이다 보니까 그리고 내가 내 한계를 넘어버리니까 마음이 지금 우울해요. 네. 마음이 우울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밖에 나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은 분명히 맞아. 근데 지금은 내 일이 너무 치다 보니까 네. 이러고 나발이고 지금 잠시나마 손 떼고 싶은 마음도 있어. 네. 잠시나마. 응? 성의 없는 대답 말고 긴 것만 대답해 주셔. 왜 이 말을 하냐면 지금 이제 내 머리가 한계점에 도달했다.
해서 물어보는 거야. 네. 근데 언니네가 넉넉하게 잘 사는 집이고 또 막말로 남편이면 넉넉하게 벌다 준다면 내가 재미삼아 네. 알바 삼아서 다니는 일도 괜찮을 텐데 언니도 역시 생계 유지하고 관련이 돼 있다고 아저씨도 버려야 되고 언니도 버려야 돼. 애들을 뭐 먹여 살리려면 네. 또 가정을 또 이끌고 나가려면 또 군대에다가 내가 집에서 쉬는 성격 못 된다 했잖아. 잠시 잠깐 쉴줄 모를라나 오랫동안 쉬는 성격이 못 된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마음이 우울한 게 작년 가을부터 특히 더 심해졌어. 이 마음이 그냥 고기 갔다 갔다 하지 말고 기는 것만 대체 해요. 우리 힘들어요. 네 맞아요. 부탁해요. 어? 왜 그러냐면 그랬잖아. 나도 우리도 이렇게 점을 봤을 때 내가 틀렸다고 말하라고 시간 줬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맞았다면 언니도 호응을 해줘야지 우리 애들도 우리 애기들도 점사가 더 신나서 네. 재밌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는 나도 점사 안 주면 저도 인간이 돼버리는 거야 그냥. 그래서 말을 하는 거야. 네. 근데 한 가지만 물어봐. 그냥 왜 집에 가면 이렇게 재미가 없어? 근래 들어서 그래요. 근래 들어서. 원래는 되게 신나가지고 혼자 있어도 엄청 기분이 좀 업되어 있는 스타일인데 좀 근래 들어서 축축 처져서 제가 권태기인가 이런 생각도 좀 하고. 권태기는 아닌 듯하고 그냥 네. 뭐 저 말이 다 맞다는 건 아니에요. 참고를 삼으라는 뜻이에요. 네. 권태기는 아닌 것 같고 내가 왜 누구 땀에 이렇게 힘들게 살지? 언니 스스로도 일을 죽인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죽이는데 스스로 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럴 때 언니가 안 되는 걸 갖다가 내 서방한테 하풀이를 하는 것 같아. 조금 원망 아니면 하풀이. 네. 근데 사실 지금 제가 안 벌어도 돼요. 되기는. 근데 안 벌어도 이제 신랑이 버는 것만으로도 살 수는 있는데. 아니. 제가 욕심 때문에. 언니 욕심에는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했어. 네. 욕심 때문에. 언니 욕심에는 분명히 언니는 미리 만약에 5년, 6년, 7년, 10년을 미리 내다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게 완벽하게 정리가 돼야 되고 우리 애들이 컸을 때 뭐에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까지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되지 언니가 마음이 편한 사람이야. 네 맞아요. 언니는 깍두기야 깍두기. 깍두기가 뭔 말인 줄 알아? 네모. 네모는 세모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언니야. 네. 그리고 자체가 너무나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병이 있는지 우리가 결벽증이라고 그랬죠. 네. 언니 결벽증 있어요. 근데 강박증 이런 생각은 했어요. 제가 좀 요즘에 강박증 있나 이렇게. 강박증보다 네. 왜 그러냐면 순간 나를 생각했어요. 내가 어쩔 때는 가만히 있다가도 먼지가 딱 보이잖아요. 네. 그 먼지를 치워야 돼요. 그리고 내가 놨던 자리에 다른 게 나아져서는 안 돼요. 물건이. 맞아요. 내 물건이 그대로 누가 내 물건을 건드렸으면 나 그 끝까지 찾아요. 어디 갔니? 우리 애들은 그냥 언니가 안 쓰니까 버렸어. 그러면 저는 그 물건에 집착을 되게 심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네. 딱 내가 나를 생각했거든. 그러면 언니가 그렇다는 말을 하는 거야. 내가 버려도 내가 버리고 내가 놓은 자리에 내가 딱 있어야 되고 맞아요. 그것을 아저씨가 조금이라도 흐트러지게 하면은 그것을 그냥 하살이 그냥 아저씨가 미운 짓도 안 하는데 하살이 네. 아저씨한테 확 날아가 버리는 거야. 네. 그러면 아저씨라고. 근데 나는 아저씨가 성격이 언니가 성격이 너무 칼다 보니까 작두 같은 칼이야. 자를 때는 냉장에 잘라버리는 칼이라고. 네. 근데 아저씨는 그러지 않았나. 내가 봤을 땐 그래. 정 많아요. 정 많은 사람인데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할까? 왜 굳이 이렇게 냉정하게 할까? 언니 인생에 그런 사람 만날 수 있으라고 믿어? 아, 저는 저한테는 아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뭐 언니를 다 고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데 왜 집에서 자꾸 웃음을 못 찾으니까 한 번 더 새기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나도 이거 지금 언니를 훈계하는 게 아니라 점입니다. 네. 점이에요. 만약에 언니 같은 사람을 만났다고 치자 언니가. 언니가 어떻게 살 거야? 반대로 언니가 스트레스 받아서 죽어요. 반대로. 네 맞아요. 근데 서방 이렇게 말할게요. 내 신랑이 정말로 언니한테 사소시비 걸지는 않거든. 사소십을 걸지 않고 그래도 내 가족을 위해서 잘 하는데 언니가 왜 굳이 일을 열심히 일하는 사람 들어와서 힘들게 일하는 사람한테 왜 자꾸 보이지 않게 기로 네. 기싸움이 뭔 말인지 알지? 맞아요. 기로다가 이렇게 사람을 잡지? 예 네, 맞아.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그 제가 느껴요 그 기를. 안 그랬으면 난 좋겠어. 이왕이면 네. 그 스트레스를 그냥 밖에서 좀 풀었으면 좋겠다는 뜻이야. 왜 그러냐면
아까 내가 구구청 교사 했으면 좋겠다. 네. 세무서 했으면 좋겠다. 아까 변호사 했으면 좋겠다. 여자친구는 높은 사주거든 사실. 그쵸? 네. 그럼 집에 가서도 그런 거 하지 마. 집에 가서는 엄마로만 살고 아내로 살았으면 좋겠어. 어? 근데 왜 이 말 하냐? 내 스트레스를 굳이 끄집어내서 안 부릴 스트레스도 언니 혼자 스트레스를 받아서 혼자 말뜨고 있어서 말을 하는 거야 지금. 네. 지금 화가 많은 거죠? 네. 화가 많고 이만큼도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해요. 네. 본인이 잘못한 거 생각 안 하고 왜 애들이 잘못한 것만 잡으세요? 그리고 또 신랑 잘못한 것만 잡으세요? 애들 많이 혼내요. 언니 양심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어? 언니는 언니가 반듯한 건 이해하겠는데 어떻게 반듯하게만 살아요? 내 모드 될 수 있고 새 모드 될 수 있고 흐트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나를 보는 것 같아서 말하는 겁니다. 왜? 마음의 병밖에 안 생기더라고. 그건 다 내가 해야 될 숙제야. 근데 결론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데 혼자 스트레스를 받아 해. 네. 알아듣겠어요? 알아들어요. 어? 근데 올 수전이 네. 언니가 그다지 그냥 기가 언니가 그렇게 좋은 기는 아니야 올 수전이. 그러다 보니까 3월달부터 말하자면 네. 올 3월달부터 왠지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고. 네, 맞아요. 계속. 그쵸? 네. 왠지 모르게 화낼 일은 아니야. 화내고 있고. 네. 그러니 혼자 미안해 있고. 어?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일래? 핑계 삼아. 핑계 삼아. 네. 그냥 나 애들 방에 잘 거야. 애들 재우는 것처럼 하면서. 왜 그래? 38선 걷자고? 근데 사람 자체가 귀찮아요 지금 다. 그냥 38선 걷자고? 네. 언니가 귀찮다고 옆에 3명은 그러면 어쩌라고? 3명이에요? 트랑하고 애기 둘이요. 둘이야? 그럼 3명, 네. 언니까지 3명인 네. 거야? 한 4시죠. 그러니까 언니 빼고 3명이다, 네, 3명이라고. 맞잖아! 네네. 언니 빼고, 그러니까 애기 둘이고, 네. 신랑이 하나 있고, 네. 3명하고 38선 긋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애들한테 자기는 자는데, 언니 기분 따라, 일로 갔다가, 언니 기분 따라 일로 갔다가, 네. 언니 기분 따라 일로 갔다가, 언니 기분 따라 일로 갔다가, 애들은 언니 눈치 보고 있고, 엄마가 완벽한 성격이기 때문에, 내 엄마한테는 허투루진 모습 보이지면 안 되는데, 엄마가 이렇게 애들하고 놀아준 성격은 아니거든. 네. 언니가, 응? 다 고칠 줄만 알고, 애들한테 가르칠 줄만 알고, 뭔 말인지 알지? 네. 언니는 집이 회사가 아니에요. 집은 집이에요. 어? 지금 반대가 됐어요. 뭐가 반대됐냐? 언니는 집 들어가면 숨이 막힌다 그랬죠? 네. 애들이 엄마가 들어오면 숨이 막혀! 어? 이거 할 노릇이야? 아니잖아. 네. 내 엄마가 오면은 애들이 뛰어나가지고 엄마! 안기고 그런 게 좋은 거 아닌가? 내가 봤을 때 애들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도 않는데. 네 맞아요. 근데 애들은 제가 못해주는 거예요. 애들은 잘 따르는데 애들은 엄청 잘 그러면 내가 그랬잖아. 눈치 보고 엄마한테 안기는 거와 네. 진짜 지들이 좋아서 엄마한테 안기는 거하고 틀린다고. 네. 어? 내가 열변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애들도 봤을 때도 정이 많은 애들이에요. 엄마 안 닮았어요. 네, 맞아요. 아빠 닮았어요. 예, 정이 많은 애들에 엄마가 진짜 차가운 얼음이에요, 얼음. 성격 자체가 네. 차가운 얼음이야. 그러면 애들이 그나마 녹여주고 있어, 그 차가운 얼음을. 녹여줬을 때 엄마가 다가가면 될 것을 네. 왜 이렇게 매주알, 호주알, 어? 뭐 일부러 잡냐고, 꼬투리를 일부러 잡아서 혼내키냐고. 잡을 것만 잡아서 이건 엄마 생각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해도 충분히 애들 알아들을 애들이라고요. 언니는 애들이 나한테 지금 용으로 탔을 때 네. 근데 왜 굳이 어 선생님 노릇하고 있고 변호사 노릇하고 있고 회계사 노릇하고 있냐고. 틀렸어요? 아니요 맞습니다. 그쵸? 네. 그러니까 혼자 우울하다 그러고 있어. 우울할 사람들은 셋이야. 언니가 아니라. 그러니까 마음은 안 그래요. 마음은 막 잘해줘야지 하는데 이게 마음만 잘해줘야지 뭐해. 실제는 안 움직이고 있는데 그냥 언니가 지금 언니의 상황을 말할게. 네. 모든 걸 손을 놔버리고 싶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돈은 벌어야 되니 이제 돈이 없어도 아까 승부욕 때문에 지금 나갈 사람이라고. 네. 집에서 놀 사람 절대 못 된다고. 어? 근데 왜 자기가 나가놓고 왜 그 하풀이를 내 기복 감정을 애들한테 하풀이 하냐 이 말을 하는 거지. 신랑이 그 말을 해요?
그쵸? 네, 왜냐면 일을 안 해도 된다고. 근데 굳이 나 당신 난 내가 신랑이 뭐? 네. 내가 당신 신랑이 뭐? 야, 너 네가 꺼져. 난 그러겠어. 네 땀에 우리 식구 힘들어 죽겠어. 나 같으면 해. 내 성격이라면 성격을 못 참는 성격이라. 근데 언니 신랑은 그나마 언니한테 많이 양보하고 나는 보여요. 많이 하게 양보를 많이 한 걸로 보여요. 언니는 신랑이 따진다고 생각하지만 신랑이 그걸 참다 이야기한 거지. 네. 언니하고 맞서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어? 맞아요. 한마디 하면 그걸 제가 못 참는 거예요. 네. 신랑 언니 종 아니거든요. 네. 애들한테 애들한테 종 부리듯이 하고 얘 신랑한테 종 부리듯이 하니까. 언니 신랑이 싸웠을 때 신랑이 한 번 언니한테 말하면 그냥 대화거든요. 네. 근데 신랑이 언니한테 말 듣고 한다고 생각해요. 네 주제에 나한테 말 듣고 해? 딱 이거예요. 근데 신랑도 그런 성격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아니, 그런 성격은 분명하나 언니 너는 이 곤조의 고집이 있다고. 네. 그래서 그 곤조의 고집이 내 신랑을 꺾어야 되고 내 자식도 꺾어야 돼. 그 조망만 얼굴에, 이쁜 얼굴에서 그 못해 처먹은 성격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손해도 어쩔 수 없어. 왜? 가정에 막 개판 5번전이 같으면 네. 언니 너 힘들었겠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언니가 자꾸 밖에서 웃음을 찾으려고 그래.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집에서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웃음 단어를 밖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내가 안쓰러워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어? 틀렸습니까? 네. 아무튼 그래서 틀렸다고요? 아니 맞아요. 맞고 예, 일 열심히 그러니까 저는 돈보다 그냥 움직여야 안다고. 예, 근데 어? 요즘은 일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일이 없는. 아까 내가 그랬잖아. 놓고 싶다고 잠시 잠깐. 네. 놓고 싶은데 훗날에서 못 논다고. 그리고 훗날로 내가 또 다른 직장에서 들어갈 수 있을까? 네. 뭐 그런 생각 이런 생각 혼자 상상의 나를 피면서 100가지 생각하고 10,000가지 생각하는 한단 뜻을 말하는 거야. 그냥 놔버리라고. 안 네. 굶어 죽어. 예, 네, 맞아요. 안 굶어 죽는다고. 어? 만약에 신랑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돈을 못 벌다 치자. 네. 그래도 네 언니 네 사주에 돈복이 없는 건 아니라는 뜻이고 밖에 나가서 아유 나 일하기 싫은데 억지로 일 나가 그런 마인드는 없다고. 없어요. 어. 없어. 다 좋은 마인드를 갖고 있는데 네. 한 가지 족같은 마인드는 내가 제일 중요시 생각할 내 가정에 족같은 행동을 한다는 뜻이야. 네. 그쵸? 아니 근데 안 그래야지 하는데 왜 이게 안 돼요? 저도 사람은 이게 습관이 있어서 그런 쉽게 안 바뀌네요. 그래요. 너무 그러다 보니까 신랑한테나 애들한테 하면 옆에 사람 숨통 막힐 수도 있고 그 애들이 내가 봤을 때 똑똑하게 보여요. 정도 많고 똑똑하게 보이는 애들을 네. 지금 엄마의 성격으로 귀 꺾어버릴까 봐 겁나서 그래. 네. 그 애들이 철이 빨리 들었어요. 철이 빨리 들어서 내 엄마한테 복치거나 막 복구구나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저한테. 네. 복구구나 느껴지지 않고 뭐 엄마한테 막 사랑을 막 매달고 그렇게도 안 느껴지고 엄마 우리 엄마 참 오늘 힘들었겠다 애들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데 네. 엄마가 그런 애들을 아우 우리 애들 참 착하다 이렇게 고맙다 이렇게 그 어깨를 두드려줘도 생찬을 판국에 엄마 네가 뭐가 잘났다고 애들한테 짜증내고 지랄하세요. 네. 어? 내 말 틀렸습니까? 틀렸으면 따져! 아니요, 애들한테 좀 짜증 많이 내요. 그쵸? 그러니, 이게 좀 기복이, 한 사람이 밉다고, 회사에 한 사람이 밉다고, 그 한 사람을 쫓겨낼 수는 없어, 언니가. 네. 잘 세게 알아들을 거야, 내가 말하는 거. 네네. 한 사람한테 그 스트레스 받은 것을, 네. 언니가 쫓겨낼 수는 없어. 그럼 포기를 하는 것도 괜찮아. 네. 포기라면, 옛날에 언니를 찾을 수 있고, 네. 우리 집에서 웃음도 찾을 수 있어. 왜 그 한 사람 가지고 회사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한 사람 갖고 내 성격이 변해야 되는데 제가 집착이 있는 건가요? 예. 그쵸? 근데 예. 저 원래 안 근데 턴업 그냥 이렇게 좀 잘 털어버리는 성격인데 예. 자꾸 꽂혀가지고 그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냥 계속 신경이 쓰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왜 그러냐고 그냥 내비두라고 그 사람한테 언니한테 해코트한 것도 없고 네. 그 사람은 자기 할 일만 하는 것 뿐인데 왜 그 사람이 잘 하는 것도 싫고 네. 왜 그러냐고 그러게요 왜 그 사람한테 불안감을 느끼고 내 자리를 뺏길까봐 두려운 것도 있고 그걸 갖다가 왜 미리 짐작해서 내 집에서 하프를 하냐 이 말을 하는 거야 네 정확하죠?
아, 그, 저, 그, 우울증 이런 건 아니죠? 우울증 아니라, 못 듣자면 서겠다며 그따 했잖아. 그죠. 나 이러니까 목이 다시 날라가. 그, 가만히 보니까 목소리 크게 안 해도 있잖아. 다 네. 들리더라고. 네. 다 들리는데, 내가 목소리 크게 해야지만 잘 듣는 줄 알고, 네. 목소리가 커져요. 이해를 좀 해주세요. 저도 근데, 사실 목소리 커요. 그쵸? 네. 근데, 너무 안타까워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사람한테.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뜻이 아니야. 네. 그냥 사람이야. 사람은 사람답게 즐겁게 다가갈 수도 있는 거고 친하게 지내줄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은 웃고 있는데 언니는 뒤에서 인상 쓰고 있단 말이야. 그럼 언니 네가 지는 거잖아. 그 지는 걸 갖다가 왜 집에서 사포를 하고 있냐고. 이건 있냐고. 제가 요즘에 예민한가 많이 예민한가 봐요. 그래서 자꾸 신경 쓰는 게 싫고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원래 다른 사람들한테 별로 사람 미워하진 않아요. 그 한 사람한테 지금 집착해서 그런다고. 네.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그 사람도 먹고 살기 위해서 나와서 일하는 사람이잖아. 아, 왜 미워해? 그렇잖아. 우리도 있잖아. 점을 봤을 때 댓글이 참 좋게 댓글 달려있으면 아, 나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더 정말로 열심히 해서 그 사람들한테 실망시키지 않아야 되겠다. 근데 댓글이 막 그렇게 달리잖아요. 저희도 울어요, 속으로. 네. 아, 그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달렸겠지. 인정은 나는 쿨하게 또 해요. 근데 언니는 그 사람은 언니한테 지금 시비를 걸질 않는데 언니 혼자 마음속으로 시비를 걸고 있는 거. 언니 혼자 싸우고 있는 거, 그 사람하고. 그래서 집에 와서 애들한테 안 되는 거 핫풀을 하고 있어, 지금. 신랑한테 핫풀을 하고 있고. 지금 올 3월 달부터 지금 이리고 이지로 가서 이지라고 떨고 자빠졌네. 이거 좀 좋아. 그래가지고 지금 요즘에요 조금 쉴까 이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일을 그만두는 건 아닌데 아 너무 예민해서 조금 쉴까. 아까 그 말도 나왔어요. 했던 네. 말 자꾸 그때 그래서 아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나왔어야죠. 네. 근데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렇죠? 내가 했어요. 좀 쉬고 싶은데 네. 또 다음에 내 직장이 저기 할까봐 쉬지도 못한다고. 네. 어? 그러면 쉬지도 못하면 잃어버려 잊어버리든지 아니면 그냥 차라리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을 이주일이면 이주일을 휴가를 좀 내든지 이거 시한폭탄이라고 그래야 되죠? 우리가 머릿속에. 네. 언니는 머릿속에 시한폭탄 들었고, 여기에 있잖아. 저기 뭐지? 따다다다다다다 총 무슨 총이야? 그 뭐야? 기관총인가? 그 총 들었어. 언제 화살이 누구를 겨누면서 쌀지 모르는 그 지금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을 하는 거야. 그 명랑한 성격 찾으세요. 네. 오늘 점 잘 보러 왔죠? 네. 내년부터는 또 괜찮아져요. 내년부터는 내가 지금 언니가 보기에는 언니 혼자 책상 놓고 거기서 언니 혼자 네. 운동생활하는 그 딱 느낌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언니가 더 지금 심하게 성격이 지금 자꾸 변화가고 있거든. 네. 그러지 마세요. 어? 지금 딱 그 성격이라면 칼 딱 주면은 그 사람 찔러 하면 나도 모르게 찔릴 것 같아. 지금 딱 그 성격이라면 네. 이 마음이라면 어? 나도 모르게 정신 딱 나갔어. 어? 그래봐 좋을 거 없잖아요. 네. 아, 저 정신과도 가볼 생각했어요. 정신 문제는 아니야. 너무 예민해서 지금. 네, 다 귀찮고 그냥 다 싫고 그래서. 네, 여튼 이거를 극복을 해야죠. 언니 말대로 경영기라서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나는 언니라면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경영기요? 그럴 수도 있다고 말을 하자면 네. 우울증보다는 네. 그럴 수 있다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한자랑 희망을 주는 거예요. 네. 내가 네. 한자랑 희망을 주는 거니까 그걸 갖다가 그 잠시 내가 그렇다고 해서 애들한테 그런 모습 보이지 마시고 네. 그래도 남편하고 절대 이혼 안 해요. 이혼 수도 또 없어요. 안 해요. 저. 그러니까 안 한다고요. 이혼 네. 수도 없어요. 네. 또 그만큼 말은 해도 그만큼 착한 남편 없어요. 약간 사우정이라서 그렇지 남편이. 네. 그런 것조차도 언니가 싫어하면 안 되지. 아, 저 신랑 잘 만났다고 생각해요. 그냥 근데 왜 하프라고 지랄하고 왜 뽁하면 이불 들고 짐부터 싸가지고 옆쪽 애기방 같이 자냐고. 다른 사람 만났으면 제 성격을 커버를 못했을 것 같아요. 못 맞췄어. 이혼 당했어. 알아요, 저는. 네 족 같은 성격 누가 맞히니, 뷰? 네. 안 그래? 밖에서는 다, 신랑 좋겠다, 막 이렇게 성격 좋으니까 밖에서 봤을 때 제가, 아, 우리 신랑이니까 우리 나랑 맞춰주는 거라고. 내가 있잖아, 간혹 가다가 생각을 하는데, 네. 내가 기도를 그렇게 처음 내림받고, 한 14년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기도를 한 게 네. 나는 지금 너무 고맙다고 생각해. 네. 나는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태풍이 부나 여름에 장마철에도 한 번도 나 기도를 안 걸어서 걸은 일이 없어. 네. 난 기도했던 게 오늘 이렇게 써먹잖아. 저의 암전한 사람의 저런 족같은 성격이 네. 어떻게 들어있을 줄 아냐.
나는 진짜 신한테 고맙게 생각해. 그래서 내가 틀렸으면 따지세요. 아 좋아요 저는. 아니 이렇게 따끔하게 말해주시는 분이 없잖아요 지금 주변에. 예. 그래서. 근데 언니한테도 고마워요. 네. 네가 뭔데 나한테 지랄이야 했을 텐데 그러고 내 말을 호응해주고 인정해줘서 고맙고. 어? 난 이것만 했으면 애들이 얼마든지 훌륭하게 클 수 있다고 나는 봐요. 네 저희 애들 좋아요. 계속. 애들 잘났어요. 네. 기죽이지 마세요. 그 기죽이는 게 가정 환경이 정말 많이 포함됐더라는 것을 내가 나이 먹어서 알았어요. 그전에는 가정 환경이 뭐 너가 잘 어른들한테 잘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근데 내 마음속에서 이미 기죽어 있더라는 거지. 밖에 나가면 아 이거였구나. 오늘 큰 공부하고 가죠. 제가 지금 하는 행동이요 가만 이렇게 돌이켜보면 아빠가 하는 행동이랑 똑같은 거예요. 예. 하지 마세요. 네. 또 물어볼 거예요. 건강은 괜찮죠? 건강 때문에. 언니? 네. 건강이 저... 괜찮은 게 아니라 합병에 네. 내 스스로 합병에 합병 플러스 불안증이라 그래야 되죠. 네. 불안증을 왜 이렇게 갖고 있는데 어? 불안증은 안 불안해도 돼. 얘가 떨려. 요즘은 되게 심장 쿵닥쿵닥 무서워요. 얘가 떨린다고. 네. 어? 내 스스로가 괜찮아. 본인 이름을 부르세요. 만약에 본인 이름이 뭐 영심이. 네. 영심아, 너 지금까지 너 고생하고 잘 컸어. 여기까지 왔어. 영심아, 너 그래 온다? 그렇게 엄마, 아버지 중 밑에서 호강하고 큰 나 아니었잖아. 그러나 영심아, 신랑을 잘 만나서 그래도 남들한테 동꾸로 가지는 않잖아, 영심아. 어? 뭐 이렇게 영심아 걱정을 하니? 응? 아니, 왜 지금 저희 신랑이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을. 그니까 젊은 거예요. 너 나 잘 만나서 동꾸로 안 가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걸 그대로 말씀하시는 그게 점인 거예요. 네. 무당인 그 신랑 마음도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고 네. 본인 마음도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고 본인은 어렸을 때 서럽도 읽을 줄 알아야 되는 무당인 거예요. 그래, 이거 신랑 못 보여주겠어요. 신랑이 그잖아 저한테 넌 신랑 잘 만났다고 호강한다고 맨날 아니요 그러는데. 신랑이 오히려 불쌍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 불쌍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마누라 고생해서 우리 마누라가 이게 막 몸속에 집착이 돼버렸구나 먹고 사는데 신랑이 오히려 또 반성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이 나이에 웃고 살아도 충분한데 왜 어렸을 때 그 공포스러운 마음을 그대로 갖고 계시고 어렸을 때 힘들었던 마음을 그대로 갖고 계시지 마세요. 왜 이건 내가 못해서 언니한테 시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서 벗어나고 싶은데 나이가 먹었는데도 안 벗어나지더라는 거지. 아무리 노력을 했어도 안 벗어나지더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구독자한테 저도 한번 부탁을 했어요. 나 이 병 좀 고쳐다오. 내가 한번 전화 한번 좀 받아주세요. 그냥 화장지 그러니까 안 무서워도 되고 이제 거기서 벗어나면 아 근데 엄청 큰일인 것도 아닌데 네모난 성격 그 마음에서 그런 거예요. 네, 네모난 성격에 좀 눈물 닦아요. 저 같은 아빠 밑에서 그게 굉장히 좀 트라우마인 것 같아요. 네. 언니 절대로 언니 수에 망할 수 없어요. 알겠죠? 네. 망할 수 없고 고생 이미 끝났어요. 고생 내 30대에 이미 끝났고 이제 내가 올라갈 일만 있지. 어? 애들 잘 키워서 올라갈 일만 있지. 그 어렸을 때 각으로 가는 그런 고생은 없으시니까 오늘 이 눈물 흘린 눈물이 언니 그냥 우리 집 와서 마지막 흘렸다 생각하시고 웃는 인생만 살 거니까 미리 진작해서 미리 그렇게 걱정해서 치료 치고 가지 마세요. 와, 그게 불안증인 거예요? 저 막 예. 사고 날까봐 무섭고 막 겁이 되게 많아요. 아까 내가 여기 그 심장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냥 일단은 내가 그 먼저 그 몰란 이야기만 해버리면 자꾸 그에 공감을 해버릴 것 같아서 일단은 이것부터 잡아주자. 네. 잡아주고 마지막에 터트려 주자. 그러고 나면 언니가 성격이 변할 거 많이 변해 있을 것이다. 어? 그냥 신랑한테 무조건 알아달라 하지 말고 언니도 신랑을 좀 알아주시고 알았지? 네. 그래도 오늘 우리 집 점을 보러 와서 그냥 마음에 든 점이 됐으면 좋겠어. 한자에게 위안이 됐은 그런 점이 됐으면 좋겠어. 네. 아무튼 건강은 괜찮은 거죠? 그럼 괜찮아. 여기만 조심하세요. 네. 그리고 뻑하면 밥 안 먹는 버릇 고치세요.
밥 너무 잘 먹어요. 아니요. 하이파이 나면은 네. 나도 뭐 폭식을 하든지 폭식해요. 안 먹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고 있거든요. 네. 왜 이 말 하냐면 네. 자꾸 여기가 네. 지가 불안해서 떨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자꾸 소화가 안 되니까 떨린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심장에 문제는 없어요. 네. 문제는 없으니까 차분하게 이게 계속하면 큰 병 되는 거예요.